이야기에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언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우리 위코리아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네, 오늘도 오리온 오토바디의 데이비언리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뭐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지난주 혹시 뭐 미술관 다녀오시거나 뭐 작품 지난주에는 보신 제가 거 있으세요? 아, 지난주에 이제 못 갔어요. 아, 많이 바쁘셨군요. 가족들하고 같이 네. 지내느라고. 아, 뭐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있으셨나요? 뭐 사진 좀 찍으러 가고. 네. 아, 꽃구경 다녀오셨어요? 꽃구경 갈래도 못 갔어요. 네, 꽃구경 아니고 꽃구경. 구경을 가려다가 네. 어우, 뭐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아, 요즘 뭐 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좋아하니까 사진 네. 찍는 거에서 네.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의 또 네. 사진을 좀 멋있게 우리 가족들 멋있게 찍으려다가 네. 못 찍었습니다. 이번에 아, 뭐, 이번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야죠. 이번 주 일요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 치노일스에 있는 그 네. 스테이트 파크 있어요. 아, 거기도 파피꽃이 만만했나요? 오, 정말 좋아요. 오, 예. 거기 사람 많지 않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아. 일찍 가야죠. 아. 아침 일찍 한 8시에 네. 그 정도에 가려고요. 아침 8시에 가면 네. 괜찮아요? 왜냐면 그 시간대가 7시, 8시 시간대가 또 네. 사진 찍기가 가장 빛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렇죠. 약간 네. 너무 쨍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낮에 네.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좀 아마추어죠. 그렇죠. 네, 좀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빛이 질 때 네. 석양 지기 바로 전 네. 아침 이따가 사진 찍긴 가장 좋죠. 예. 프로시네요. 아니요, 사진은 좋아해요. 네. 저도 사진 찍은 지 뭐 오래돼서 한 30년 됐죠. 아, 그러니까요. 프로페셔널 하신 거네요. 아마추어죠, 뭐. 겸손하셔라.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캘리포니아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옥션에 참여하실 때 주의사항과 뭐 이거 이제 1급 비밀이라고 특급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옥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서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우리 데이빌리 사장님의 네, 옥션에 대한 이야기 또 캘리포니아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방차의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사장님. 지난주에서 저희가 그 캘리포니아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품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햇빛이 워낙에 또 좋다 보니까 인상파 작품들이 많이 인기도 있고 그런 좋은 작품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우선 인상파 작가에 대한 캘리포니아 인상파 작가들의 얘기하기 전에 우선 네. 인상파에 대한 얘기를 좀 역사를 좀 잠깐 좀 얘기 좀 해주고 아 좋죠. 들어갈까 합니다. 네네. 예. 네. 그래서 인상파를 얘기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작가를 이제 모네를 생각을 하죠. 네네. 그죠? 그래서 네. 그 클로드 모레는 그 17살 때 그 네. 고향의 그 해안 풍경을 띠리는 저 외강파 작가 부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그 화가의 길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17살 때? 17살 때 이제 화가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1862년 화실에서 시슬리, 뭐 바지유, 르누아르와 같이 이제 그림 공부를 하면서 네. 그때 그림 공부할 때는 그 사실주의 작가인 그 마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874년 파리에서 이제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프랑스 미술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사롱전에 이제 그 대항해서 네. 본인들이 이제 그 그룹전을 만들게 되죠. 네. 근데 항상 그 전만 해도 항상 그 사롱전 프랑스에서는 그 작가로서 데뷔하려면은 살롱전이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전 같은 그 국가에서 이제 하는 이제 전람회 같은 것이죠. 근데 아. 그 살롱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작가들이 모네나 드그나 르나우들이 네. 이제 살롱전을 출품하지 않고 네. 자신들이 이제 그 그룹전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룹전을 하는데
그 모네가 내놓은 그 작품 중에 제목 하나가 네. Impression Sunrise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그때 그 당시에 많은 평론가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왜요? 그 전에 사실주의나 그 전에 작품 고전적인 어떤 작품들하고는 완전히 색감이나 모든 것들이 틀리거든요. 너무 파격적이었던. 파격적이었던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겠죠. 그래서 평론가의 비판을 많이 받게 되면서 거기서 네. 이제 그 모네가 나온 첫 편작 Impression, 네. 그 Sunrise 네. 그거를 본따서 Impressionist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인상파가들은 그 색채와 빛을 이용해서 이제 감각적인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빛을 많이 그렇죠. 이용했죠. 하지만 이제 각자가 그린 그 화풍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네나 드가나 르누아르 작품들을 한번 구경하시고 싶으시면은 네. 아마 가기 좋은 데가 그 파세다나 있는 그 놀튼 사이몬일 거예요. 놀튼 사이몬에 가면은 네. 모네나 드가 르누아르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과연 그 초창기의 인상파 화가들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작품을 그렸는가. 근데 거기서도 보면 모네만 유일하게 색채와 빛의 감각을 이용한 그림을 그렸죠. 근데 그게 그 초기 인상파 작품들의 작가들의 그는 오래 지속되질 못했어요. 한 10년? 네. 10년 정도. 그래서 겨우 10년, 20년 정도 이제 지속된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기법하고 미학에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된 그 당시에 평론가나 이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컬렉터든 이 사람들한테 어떤 그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네. 새로운 방향을 이제 모색한 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1886년 이후의 그 인상파 작가들을 우리가 후기 인상파 작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영국의 그 예술 비평가인 로저 프라이라는 사람이 네. 프랑스의 새로운 미술을 이제 영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전시했던 그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마네와 인상파 이후의 화가 마네 and the post impressionist 이 전시회를 하면서 이제 후기 인상파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 나온 작가들이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고흐, 네. 고갱, 네. 세잔느, 네. 마티스들이 이제 참가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들은 거기서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네. 미국의 마이리 카셋이라는 여류 화가가 있거든요. 그 네. 필라델피아 이제 커다란 부유한 은행 집안의 따님인데 이분이 프랑스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하면서 드가에 의해서 발탁이 되죠. 그래서 마이리 카셋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인상파를 도입하게 된 최초의 여류 화가예요. 아. 그래서 메리엇 카셋과 차일드 핫셈이라는 작가가 이제 네. 미국의 인상주의를 후기 인상주의를 도입하게 된 최초의 화가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보면은 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여기 자료를 보면은 어떤 그 메리 카셋이라는 작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메리 카셋은 그 주로 이제 중상류층의 그 일상 생활을 묘사를 했어요. 주로 이제 자신의 침실이나 아니면 뭐 거실 같은 데가 사적인 공간에서 네. 그 여성과 아이들의 어떤 그 어느 온화한 그 분위기의 어떤 모습을 즐겨 그렸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림은 전부 다 이 옥션에서 팔려나간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보세요. 그 여기 메리 카셋 작품 제목이 Children Playing with a Dog. 이게 얼마예요? 400만 불에 팔렸죠. 이게 크리스티의 네. 2018년 11월 달에 이야. 400만 불에 팔렸고. 네. 그럼 이 메리 카셋의 작품도 이제 인상파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인상파 작품이지만 그 네,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의 인상파를 도입한 그 작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또 역사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래서 네. 이 카셋 메리 카셋의 작품들은 뭐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상파 화가라 그러면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인상파 화가 하면 주로 이제 프랑스의 작가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서 메리 카셋이나 차일드 헤센 같은 작가들 작품들도 뭐 이렇게 몇백만 불씩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그
어디야 그 저 산타모니카에 있는 그 게티 센터요. 아. 게티 센터에 가면 메리카셋하고 찰드 하슨 작품들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산타모 게티 센터는 말리부 아니요 그 거기는 게티 빌라가 말리부 그렇죠. 게티 센터는 산타모니카 405 있는 데 있는 게티 센터. 예. 게티 센터에 가면은 메리카셋하고 작품과 또 찰드 하슨 작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네. 그 작품을 보면은 우선 그 작품의 그 작품성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네. 또 우리가 이제 이 작가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작가 하면 이런 작가가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네. 이 작가의 가격을 보면 또 깜짝 놀라게 되죠. 아, 전 이렇게 대단한 작가인 줄 몰랐어요. 메리카셋이라는 작가와 그 회화 작품을 네. 사실 본 적은 있거든요. 게티센터에서도 본 그렇죠. 적도 있고 뭐 온라인상에서 본 네. 적도 있고 작품이 꽤 인기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메리카셋이라는 작가에 대해 작가가 뭐 미국으로 인상파를 옮겨왔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메리카셋하고 찰드 하슨이 이제 네. 미국의 인상파 작품들을 소개한 작가들이죠. 네. 그러면 살짝 궁금한 게 이제 네. 초기 그 인상파 작품하고 네. 후기 인상파 작품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초기 인상파 작품들은 아무래도 모네 같은 경우에는 네. 빛과 이런 그거에 아주 몰입해서 그린 작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네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간 아침의 빛과 오후의 빛과 저녁의 빛 색감이 틀리잖아요. 네. 그걸 철저하게 맞춰서 작품을 그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어쩌면 정형화가 되게 되니까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인상파 작품들은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풍경화 같은 네. 어떤 그래서 자기 어떤 개성을 붙어치든 모든 빛의 색감이든 모든 많은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기 인상파에서 나오는 작가들이 현대 미술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후기 인상파의 영향을 받아서 뭐 입체파가 나오고 뭐 네. 추상도 나오게 되고 많은 표현주의도 나오게 되고 마티스 같은 색감에 대한 표현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후기 인상파 작품들이 어떤 그 미술사가들은 네. 후기 인상파 작품들을 현대 미술의 이제 시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 후기 인상파가 네. 현대 미술의 시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미술사가들이 어떤 저 보는 그 연구하는 그 학술적인 관점에 따라 이제 차이는 있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인상파가 작품들도 대단하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미국 그 프랑스의 인상파가 작품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상파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이제 게티 센터나 네. 노튼 사이먼이나 아니면은 여기 LA 카운티 뮤지엄 라크마요. 거기 가서 볼 때는 우린 주로 이제 그 뭐 이런 모네나 뭐 이런 작품 세잔느나 이런 작품들만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네. 메리카셋이나 칠드 하슨 같은 작가들 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라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 그거 하면 예.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메리카셋하고 찰드 하슨의 작품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하고 미술하고의 경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메리카셋이나 이게 찰드 하슨 같은 작품들이 정말 작품성이 좋은 서브젝을 어떤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그건 소장하는 가치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요. 네. 메리카셋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반고흐나 뭐 고갱, 모네 이런 화가들에 비해서 이름은 글쎄 모르겠어요. 컬렉터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미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번 네. 주에 우리 얘기했을 때 평론가나 컬렉터들이나 그 유명한 옥션의 그 스페셜라이스트들이 이제 그 앞으로의 작품이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이 유망할 건가를 우리가 판명을 할 때 네. 10년에서 30년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0년에서 30년을 그 본다고 그랬는데 네. 메리카셋은 앞으로 계속 그 미국의 그 인상주의 작가들은 아직 계속 또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의 그 프랑스 인상파 작품들은 이미 다 알려진 것 사실들이고, 근데 네. 아직도 그 미국의 인상파 작품들에 대한 가치는 아직도 계속 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인상파 작품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상파 작품을 좀 눈여겨 보시라는 그렇죠. 거죠. 어떤 그 작품성에서도 그렇고 비교를 해 보시라는 거죠. 투자성으로도 그렇죠.
그렇고. 예전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미술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인상파의 작품 네. 우리가 프랑스 인상파 작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도 인상파 작품들이 어떤 그 작가들이 어떤 작가들이 있었는가 그럼 두 명의 그 메리카스나 차일리아슨 같은 작가들 보면은 네.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설치해 보셔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유래되는 그 인상파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인상주의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아주 늦어요. 1980년대 초반인가 1970년 후반이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없어진 그 베벌리에 있는 그 갤러리에서 그 네. 비숍의 작품이 이제 전시하면서 이제 인상파 캘리포니아 인상파 작품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인상파 작품들 풍경화 작가들의 작품들이 좀 모이는 근거지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카멜, 파사데나 그리고 라오야 그리고 샌디에고 샌디에고죠.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활동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유지되는 곳이 이제 카멜이나 아니면 라오야나 네. 이제 그 두 군데에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작가들이 이제 그 인상파 작품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인상파 작품들을 이제 뭐 전시나 어떤 페어 같은데 아마 여름에 그 라오야 가면은 라구나 비치에 가면은 거기에 그 페어가 있어 아트 페어가 있어요. 네, 아트 페어 가시면은 거기가 아마 요즘 계속 붐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라구나 비치에 있는 그 네, 아트 페어 가서 네. 작품들을 보시면은 네. 정말 그 여러 장르의 그 인상파 작품들도 나오지만 네. 우리가 극사실주의적인 작품들도 우리가 구경하게 되고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갤러리만 가는 게 아니라 뮤지엄만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명 페어 같은 데 가서 작품들을 볼 수 있으면은 거기서는 네. 페어 같은 데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얘기하는 그 버넴스에서 여기서 캘리포니아 인상파 작품들을 전시하는 데는 옥션을 네. 하는 데는 두 군데예요. 크게 나눠본 두 군데인데 네. 버넴스하고 잔모란이라는 두 옵션이 있거든요. 잔모란. 잔모란은 이제 파사데나에 있고 네. 그리고 버넴스는 뭐 세계적인 옥션 회사죠.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LA 그 멜로즈길에 있어요. 아, 네. LA 그 멜로즈인가? 아, 선셋길에 있어요. 선셋길에 네. 있는데 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옥션인 거죠? 이제? 그렇죠. 인상파가 작품, 그 작품들을 그 판매하는 네. 가장 대표적인 옥션 회사죠. 근데 요번에 4월 중순에 그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을 네. 옥션을 시작을 버넴스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네. 이제 옥션 시즌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거기 작품을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네. 이게 저 4월 16일 날 옥션을 시작을 하는데 항상 버넴스 옥션이 예, 4월 16일 시작을 하는데 항상 그 시작 이게 항상 화요일 날 이제 하는데 그 전주 금토일을 프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Saturday나 Sunday 꼭 가서 프리뷰할 네. 때 그 옥션을 꼭 가져 가서 가게 되면은 그 컬렉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고 또 거기 이제 그 담당자들,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항상 나와 있고 플로어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요즘의 추세가 어떤가 아니면 요즘 작품이 크게 나왔네, 요 작품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컬렉터들은 뭐 편하게 여기는 그 한국하고 좀 틀려가지고 네. 제가 좀 여기는 투자의 개념으로서 그 아까 얘기했던 10년, 30년의 주기를 보고 우리가 작품을 구매하듯이 네. 여기에 오는 컬렉터들은 거의 다가 그런 의미로 작품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 오는 컬렉터들은 그림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작품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경쟁 의식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느꼈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자기 느낀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정말 그 작품을 엔조이하는 엔조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그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을 반 엠스에서 전시할 때 보면 한 200점 정도가 나오는데 어디에서도 뮤지엄 어느 뮤지엄이나 어느 갤러리에서도 네. 이 많은 그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가 되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그 화요일 날 14일 날 옥션을 하지만 그 전 네. 3일 동안을 그 프리뷰를 하고 전시를 하거든요. 네, 네. 그때 전시할 때 저는 그 많은 분들이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미술을 전공하는 풍경화나 이런 거를 작품을 정몰하는 이런 그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그 그런 전업 작가들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네. 이 작가들에 대한 작품들을 한번 보면은 네. 많은 자기가 그린 작품에 대한 그 비교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림은 꼭 사라는 게 아니라. 네. 1년에 이 번햄스에서 이 전시를 그 옥션을 딱 두 번을 해 봄하고 가을에 하거든요. 네.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하는데 한 200점에서 250점 정도가 나오니까 그만한 작품들이 한 번에 모인다는 거예요. 네. 그만 기회가 흔하지 않은 거죠. 1년에 딱 두 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또 우리 데이비드니 사장님도 그렇죠. 만날 수 있고요. 저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가서 항상 보니까 그래서 네. 시간 나시는 분 있으면 오시면은 네. 저를 만날 수도 있겠죠. 네, 네.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4월 16일 화요일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LA 선셋에 있는 본햄스 옥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옥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은 16일 화요일에 하지만 그 전주, 그러니까 이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프리뷰 타임이 있다 그래요. 또 이 프리뷰 타임을 잘 활용하라고 또 조언까지 남겨주셨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시면 우리 또 데이빗 리 사장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에 데이빗 리 사장님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까지 이런 딜은 없었다. 무조건 반값. 중앙일보 인터넷 쇼핑몰 핫딜. 가장 핫한 아이템들이 모두 모였다. 가장 저렴한 인터넷 쇼핑몰 핫딜. LPGA 기아 클래식 갤러리 입장권도 반값. 중앙일보 핫딜이 가장 싸다. 오류도 위코리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위코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 주민 사이에서 인기 많죠. 재밌는 프로가 많아 좋아요.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맛이. 여러분은 위코리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꼭 듣게 됩니다. HD 고음질로 즐기는 위코리아. 광고를 줄여 깔끔한 방송. 알차고 다양한 편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위코리아 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왔으니 그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랜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 0400 데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그림 컬렉 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지금 캘리포니아의 인상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캘리포니아의 인상파 작품
작가들이라면 어떤 작가들이 있을까? 그것도 살짝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저번 주에 제가 그 라크마에서 전시됐던 그 네. 모던 포스트 모던 이 컨템포러리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때 1371명이 참가를 해서 네. 146명의 작가가 설레게 돼서 전시를 했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서 또 알려진 작가들이 한 5%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옥션은 네. 그 5% 안 되는 작가들이 네. 작품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인프레셔니스트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갤러리 우리가 한인타운이나 아니면 이 근처에 네. 갤러리를 가게 되면 많은 작품들을 볼 수가 있지만 네. 우리가 상업적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아니면 투자의 관점에서 그림을 본다 그러면 네. 과연 저게 사서 돈이 되겠는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네.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00불 주고 그림을 정말 500불 주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지만 500불 네. 주고 내가 그림을 샀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에요. 아, 자기 자기가 만족하면 만족도. 그렇죠. 근데 작품을 제가 이렇게 구입할 때 보면은 제가 초창기에 구입할 때나 지금에 구입할 때 보면 작품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보는 작품을 보는 그 퀄리티에 대한 그게 수준이 점점 올라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네. 항상 강조하시는 게 네. 그림을 많이 보고 예, 예. 옥션도 많이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안목을 그렇죠.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주셨죠. 이제 그림을 살 때 저는 뭐 500불, 1000불짜리는 네. 제가 작품이 좋다 좋아하면 제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만 네. 그 이상의 가격일 경우에는 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작품을 고른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이제 투자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뭐 가전 제품을 산다던가 뭐 살 때 네. 우리는 이제 소모품으로서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이제 버리잖아요. 그죠? 네. 좀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작품을 걸어 놨어. 네. 그게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그럼 작품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 부가 가치가 올라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작품을 구입하시고자 하겠죠. 그죠? 기왕이면은 그렇죠. 집을 정말 편안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싶을 때 가장 그 기본적인 요소가 가구하고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내가 정말 신경을 좀 더 써서 좀 돈은 좀 더 들어갈지 몰라도 그런 작품을 제가 구입했다 그러면은 네. 뭐 10년 후에 버리는 그림이 아니라 아유. 10년 후에 더 올라가는 그림을 산다 그러면은 아유, 너무 좋죠. 없죠. 너무 좋죠. 네. 그건 또 자기 자녀들한테 대물림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볼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 좋고요. 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요번에 저 전시 그 옥션 하는 데 가서 보시면은 네.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구경하게 돼요. 거기서는 뭐 싸게는 2,000불, 뭐 1,000얼마부터 시작해서 네. 50만 불, 100만 불까지 올라가요. 물론 이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 중에서는 메리 카셋이나 찰드 하센처럼 그렇게 뭐 몇백만 불 되는 작가의 작품들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 경제가 뭐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작가들에 대한 그 인지도가 너무 좋고 그것도 하나의 또 역사성이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어서 윌리엄 웬트 작품들이 2년 전에 옥션에 나왔을 때 예상가가 40만 불이었어요. 40만 불이었는데 제가 프리뷰 가서 이제 그 컬렉터하고 이제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너무 좋다. 근데 40만 불이네. 생각보다 가격이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네가 올라가냐고 물어봤더니만 네. 이 그림의 서브젝이 윌리엄 웬트가 살았던 자기가 살았던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그렸고 생가를 그린 거예요? 자기 생가를 그렸는데 거기에 해안가 이런 게 다 이제 잘 묘사가 됐고 네. 그 그림이 또 어떤 그 잡지의 미술 잡지 표지 모델로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표지 모델로 나왔던 작품이고 자기 생가를 그렸고 작품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 가격은 엄청 올라갈 거다 그러더라. 결국은 그 작품이 140만 불에 팔렸어요. 몇 년 새에 그만큼 오른 거예요? 40만 불에서 140만 불? 40만 불 예상을 40만 불이었는데 컬렉터들이 와서 작품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 작품을 서로 배딩을 하다 보니까 140만 불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작품들은 뭐 앞으로 한 10년 잠겨져 있다가 10년 후에 나오겠죠. 그러면 네.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작품은 그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그 청취하시는 분들도 네. 작품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어떤 놀이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주 통상적인 생각이었죠. 그 생각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근데 네.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갤러리에서 여기 전시하는 갤러리가 보면 일반적인 작품들도 보면 2,000불에서 뭐 5,000불, 10,000불 정도를 해요. 갤러리가 작품을 살 경우에는 네. 그렇게 알려진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은 작품들인데도 작가들인데도 네. 2,000불에서 10,000불 정도의 그 레인지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불에서 10,000불 레인지에서 나는 옥션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거죠. 옥션의 방향 틀면은 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 작품이 나왔나 비교할 수 있는 게 알버트 토마스 드롬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네. 이 작가 작품이 에스티메이트 6천에서 8천이에요. 네. 이 작품 분명히 시작이 이제 절반에서 시작하니까 3천불의 배팅이 시작되거든요. 네. 알버트의 작품은 그렇게 뭐 파플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제가 볼 때는 3,000불에서 4,000불이면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그 작품 가격은 충분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10년 지나면 더 올라갈 수 올라갈 수도 있고 적어도 그 가격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그 최소한도로 그 가격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본전은 그렇죠. 유지가 된다. 이제 흔한 얘기로. 네. 근데 기왕이면은 그런 작품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다운타운에 조나단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조나단 클럽이라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미팅하고 뭐 식사하고 이런 뭐 그런 사교 클럽인데 네. 제가 이제 한번 거기를 어떤 저 대학교 선배님이 초청해서 이제 동문회 일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 해서 거기를 이제 다 인바이트해서 갔는데 네. 거기 가니까 그 캘리포니아 인플레이션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걸어놓은 것들 여기서 그는 그때 저를 이제 했던 분이 야 저게 얼마라고 그러더라 얼마라고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 그 정도 가격은 안 갑니다. 한 요 정도 합니다. 그게 얘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네. 네. 이 여기서 나오는 옥션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네. 뭐 우리가 편하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구입하고 집에 걸어놓고 네. 문화생활 즐기고 뭐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네. 가격이 뭐 자동적으로 올라 투자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리얼스하게 정말 투자로서 개념으로 작품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는 레코멘드하는 작가들이 뭐 가이 로즈나 네. 윌리엄 웬트나 뭐 이런 네. 작품들 그 캘리포니아의 대표 인상파 그렇죠 가이 로즈 가이 로즈나 윌리엄 웬트 아니면 이번에 나온 셀든 코너 질 작품이 이 작품이 에스티메이트 25만에서 35만 불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제 생각 이 작품이 아마 셀든 코너 질 작품 중에서 이게 좀 비싸게 팔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잘 몰라도 네네. 이 대표적으로 인상파 작가로 캘리포니아 인상파 작가로 꼽을 수 있는 작가들의 그러니까 작품을 구입해도 어쨌든 본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적어도 그렇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작가들은 네. 본전이 아니라 정말 투자의 가치로서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이 로즈, 윌리엄 웬트, 윌리엄 렌트, 웬트요, 웬트. 웬트. 예. 네, 그리고 서든 마우리스 브론. 네, 마우리스 브론. 브론. 또 에드가 페인, 네. 에드가 또 페인. 누가 있나? 그랜빌 레드먼. 그랜빌? 그랜빌 레드먼. 이 그랜빌 네. 레드먼은 이분은 레드먼. 특히 그 유채꽃을 잘 그려. 요즘 파피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구경 가시잖아요. 그렇죠. 바깥으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이 그랜빌 레드먼은 그 파피꽃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림은 들판에 이제 파피꽃 그린 작품과 네. 아니면 그냥 파피꽃이 없는 그냥 가을의 풍경을 그렸다면 가격 차이가 뭐 거의 뭐 엄청 차이 나죠. 그래서 유채꽃을 그렸다 그러면 파피꽃을 그렸다면 20만 불, 30만 불 할 텐데 네. 그게 그냥 유채꽃 없는 가을에 그렸다면 뭐 5만 불, 6만 불밖에 안 할 거예요. 아, 그 그랜빌 레드먼 같은 경우에는 꽃
이분의 작품은 꽃이 들어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좋겠군요. 우리가 이제 옥션을 가기 여기 가면은 무엇을 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냐면 네. 각 작가마다 메인 서비스액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판별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가마다 메인 서비스액을 확인 무엇인가. 그래서 에드가 페이는 시에라 산맥을 그린 게 제일 비싸요. 시에라 산맥인데 또 산맥 중에서도 설경을 그린 작품들이 더 비싸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얘기했던 그랜빌 에드먼은 네. 유채꽃이 있으면 비싸고 네. 그리고 윌리엄 웬트는 녹색을 네. 많이 그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김기창 화보의 청록산수처럼 네, 네, 네. 윌리엄 웬트는 녹색을 정말 사랑한 작가예요. 그래서 녹색의 그 녹색 그림을 녹색의 그 컬러를 많이 쓴 작가인데 이 작품 보면은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같은 시각적인 그게 없으니까 근데 윌리엄 웬트 작품들은 그 작품을 보면은 어우 저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은 윌리엄 웬트 작품들은 그런 작품들은 뭐 네.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겠죠. 네. 그럼 마우리스 브론 마우리스 브론은 이분은 그 메인 서브젝이 뭐예요? 메인 서브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경화예요. 들판에 나무 이런 산 그리고 그 뭐 초목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작품 우리가 얘기하면 그 한국으로 따지면 뭐 그냥 사군자 같은 어떤 이 작품 이 마우리스 브라운 작품을 보면 편안함을 느껴요. 아늑하고 편안한.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분 네. 이제 샌디에고 작품했던 분인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작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분하고 저 에드가 페인 작품이 너무 좋아서 네. 또 그 작품들이 워낙 제가 그 메인 서브젝은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이 작품을 구입하기는 힘드니까 그 대체 순 작가들이 누구였는가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설치한 것들이 이제 그 저번에 얘기했던 브라이언 브러드나 네 브라이언 브러드나 또 잔 모데스티죠. 잔 모데스티. 잔 모데스티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많이 하셨던 것 예, 같아요. 잔 모데스티는 그 30대 중반에 이미 크리스티하고 소도비의 출품이 됐던 작가예요. 오, 30대 중반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잔 모데스티 작품을 보니까 그 에디가 페인 작품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 잔 모데스티가 에디가 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죠. 예, 네, 그래서 네.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이제 에디가 페인이죠. 에디가 페인하고 잔 모데 에디가 페인의 마우리스 브라운이죠. 그래서 에디가 그 잔 모데스티 작품을 보면 에디가 페인과 마우리스 브라운 작품을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이 잔 모데스티 작품을 제가 구입을 하거든요. 네. 지금도 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네. 그 대체자로서도 브라이언 브러드는 네. 그 카멜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 아마 네. 중가제 위에로서는 아마 그 나이가 1962년생일 거예요. 근데 네. 그 연대에서는 아마 그 중가제 위로는 아마 이 마우리 그 브라이언 브러드 작품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가주에서 손꼽히는 그렇죠. 카멜부터 샌프란시스코 위로 이제 전시를 하고 많이 이제 작품 활동하는 분인데 네. 이 작가 작품이 아마 가장 핫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럼, 중가주 쪽에서는 브라이언 아니요 브라이언 브러드는 네. 그렇죠. 중가주 쪽에서 예, 예, 예. 손꼽히는 작가고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네. 글쎄요 좀 집안 분위기도 그렇지만 네. 정말 작품성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시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들어가서 작품을 보기도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옥션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작품들을 보면은 붓터치나 어떤 그 섬세함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해 감탄을 하게 돼요. 결코 그 마네나 모네나 이런 작품들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아, 그 정도예요? 저는 그리고 또 이 작가들 작품들이 1980년도부터 그 옥션에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에드가 페인이나 가이 로즈나 윌리엄 웬트 작품들이 네. 1980년 초에는 뭐 2000불 뭐 1,500불, 2,000불, 3,000불 사이였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80년 중반에 미국으로 왔으니까 그때 2,000불, 3,000불이면 아마 한 달치 봉급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죠. 한 달치 봉급 큰 돈이었죠. 그런데 네. 그 작가의 작품들이 무슨 서브젝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그 작품들이 뭐 서브젝과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략 뭐 10만 불, 20만 불 어떤 거는 뭐 아까 윌리엄 앤드처럼 100만 불 넘는 작품들도 나올 거고. 네. 그래서 계속 이 작품들은 그 계속 지금도 상승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주식은 우리가 인덱스 보면 SP500 같은 보면 작년에 그 2.4%가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림은 4.몇%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폭도 주식보다 훨씬 좋다는 높네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죠. 주식은 폭락할 때는 또 막 하염없이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림 자체는 그림은 어떤 투자의 개념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룹이기 때문에 네. 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어떤 그 작가가 어떤 뭐 어떤 오점을 남겼다던가 뭐 역사 어떤 그런 일이 해프닝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작가의 작품 이미 알려진 작가의 작품들은 내려가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윌리엄 웬트나 에드가 페인이나 가이 로즈 작품들이 어떤 그 옥션에서 유명한 버넴스나 이런 데서 작품이 판매가 됐어요. 네. 절대로 그 각 밑으로는 판매가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옥션에 옥션에서 판매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옥션에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명성도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가 보죠. 주식보다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안전하다고 투자이기도 하고 보고 그런 보면 되죠. 뭐 우리가 주식을 어디다 걸어놓고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닌 아니죠. 거니까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주식보다 훨씬 낫네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그림을 컬렉션한 저도 이제 돈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비즈니스 바디샵을 하면서 이제 제가 분기별로 이제 옥션을 하니까 네. 그럼 어느 옥션 할 때 컨템포러리 작품이야 아니면 이런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이 전시야 그러면 저는 항상 저는 버셋을 정해놔요. 5,000불, 10,000불 그 사이에 버셋을 정해놔서 네. 그러면 그 옥션에 나오면은 그 5,000불이나 10,000불 사이에 맞는 나한테 맞는 그 파이낸셜리 나한테 맞는 작품을 구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구할 때 뭐를 보냐면 네. 나이를 보고 그 작가의 그 역사성 서브젝을 보고 네. 그리고 작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 전시를 어디서 했으며 이 사람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작품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가 그걸 제가 보죠. 작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작가가 오르겠구나. 네. 그러면 제가 그 작품을 보러 이제 사러 가죠. 아. 그래서 결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림을 컬렉션을 한다 그럴 때 정말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그 놀이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처럼 그 조그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우리가 봉급쟁이 하는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네.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네. 그래 뭐 자녀들한테 대물림 해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오래 묵힐수록 또 올라가는 작가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작품들을 앞으로 구입하는데 제가 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갤러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작가들 분들이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이 네. 한인타운이든 이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라시에나가나 그 멜로즈길에 가면 작품들을 이제 갤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컨템포러리든 아니면 조지스턴 같은 데 가면 거기는 그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갤러리예요. 네. 예, 멜로즈에 있는데 그런 데 가 보면 뭐 작품들이 워낙 비싸죠. 제가 얘기했죠. 갤러리와 그 옥션의 가격은 2배에서 2.5배 차이가 난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네. 대신에 갤러리는 내가 원하는 작품을 바로 구입할 수 있지만 옥션에서는 내가 원하는 작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격은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대신에 그 일반 그런 그 유명한 갤러리가 아닌 일반 갤러리를 전시했을 때 일반 네. 그 한인타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그 1371명이 참가를 했는데 146명만 셀렉이 돼서 이제 전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나머지 1200명은 다 그 작가들 작품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 작가들 작품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작가들은 이 컬렉터의 레이더에는 전혀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단지 거들떠보는 거는 이 작가가 어느 갤러리에서 전시가 됐는가. 그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죠. 어느 갤러리에서. 그렇죠. 어느 갤러리에서 전시가 됐는가. 그 갤러리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에이스 갤러리에서 전시됐던 작품 크레몬트 칼리지 대학원 교수하시는 분 그 작품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구했는데 네. 정말 좋은 가격에 구했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프로비던스를 보니까 에이스 갤러리에 뒤에 보니까 그 스티커가 있는 레이블이 있는 거예요. 네. 에이스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그 레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스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그럼 이미 나름대로 입증이 된 작가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 구입하면은 결국은 제가 구입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보는 데이터베이스 들어보니까 가격이 상당한 거예요. 뭐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벌써 제가 5배, 6배 오를 전망이 아니요. 이미 5배, 6배 오른 거를 제가 산 거죠. 5배, 6배 수익을 올린 셈이죠. 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네. 그런 작품들도 우리가 편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얘기로 발품을 많이 팔면은 좋은 작품 대신에 작품을 보는 그 시각은 어떤 네. 그런 거는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갤러리나 아니면 뭐 뮤지엄이나 이런 데 가서 작품들을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작품, 예, 작품 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해요. 컬렉터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늘 강조하셨잖아요. 예, 작품 보는 안목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뭐 절대로 좋은 작품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타고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그거 대신에 아니에요. 그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자료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구글이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는 그 또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라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네. 거기 가는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정보 같은 거 보면은 네. 이게 뭐가 나왔나? Top Modern Art. 네. 이게 제가 프린트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작년에 모던 아트에서 작년에 그 2018년도에 제일 비싸게 팔린 작품 10작품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와요. 그래서 1등이 몬드리아니. 네. 그 누드 누워 있는 여인 그게 네. 1억 5,700만 불에 팔렸고 네. 그다음 피카소 작품이 1억 1,500만 불. 에드워드 호퍼가 9,100만. 에드워드 호퍼는 빛의 작가죠. 네. 미국 작가예요. 9천만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죠. 미국 작가가 풍경 네. 이 사람들 일정에 보면 뭐 풍경화는 아니지만 그 어떤 추상 작품이 아니기 추상 작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보면 사실주의 작가 뭐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 약간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추상 작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작품으로 취급하기도 좀 어떤 어정쩡한 작품이지만 이 사람은 빛에 대한 그 관점을 예리하게 통찰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 작품은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 작가가 9,100만 불에 팔렸고 또 말레비치는 그 추상 표현 추상 작품에서 그 뭐라 그러나 그 단순 추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칸딘스키 얘기를 했었죠. 네. 칸딘스키와 쌍벽을 이뤘던 작가죠. 말레비치. 이 작품이 8,500만 불.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헨리 마티스가 8,000만 불. 네. 브라우시가 7,100만 불. 윌리엄 드쿠닝이 6,800만 불. 윌리엄 드쿠닝은 이제 추상 표현주의 작품의 이제 대가 중에 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우리가 잭슨 폴락이나 로스코나 윌리엄 드쿠닝 같은 레벨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피카소가 6,800만 불짜리 이제 작년에 팔렸던 탑은 몬드리안이었어요. 몬드리안의 그 네. 누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면 되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또 뭐가 있냐면 네. 작년에 그 나이가 40 이하의 작가 중에서 탑10 랭킹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 젊은 작가들. 네. 근데 40 미만이니까 젊은 작가니까 대략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겠어요?
젊은 작가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0미만이고 그러니까 뭐 몇십만 불 뭐 근데 그 이 작가는 그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온 작가예요. 네. 미국에서 살죠. 여기서 그 또 이 작가는 여자분인데 캘리포니아 사람, LA 사람이에요. 네. 니데카 아쿠닐리라는 작가인데 여성 작가예요. 네. 이 작가가 190만 불에 팔렸죠. 네. 야. 그래서 네. 이 그 빅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네. 작품을 구입할 때 내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그 잘 모르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용을 하면은 네.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잠시만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미주 최초 IPTV 한국방송 티보플레이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10개월 동안 10명을 소개하시면 10년간 티보플레이가 무료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종교, 최신 영화 8만여 편의 프로그램과 실시간 방송까지 10개월 동안 10명 소개하시고 10년간 무료로 시청하세요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855-826-4636 855-826-4636 안녕하세요. 오리온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왔으니 본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랜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 강남해관 건너편입니다. 대표전화는 323-525 0400 데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그동안 돈 주고 사셨습니까? 가장 낮은 수수료로 공짜로 드립니다. 아직도 포스 기계 돈 주고 사십니까? 미국 최고의 포스 시스템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국 대학 교수 출신으로 25년 경력의 설계 디자이너 소피아 장 부동산 에이전트 경험으로 어떤 비즈니스에 관한 문제도 아낌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는 소피아 장 213-326-7754 213-326-7754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데이빌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오늘 방송한 이유는 네.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네. 우리가 그림을 컬렉션할 때 그림 모을 때 네. 결코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이 캘리포니아 인상파 작품에 대해서 그건 정말 우리가 싸진 않지만 그래도 네. 그 정말 리즈너블한 가격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장르예요. 네. 네. 자, 다음 주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무척 궁금하지만 그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페이스북에 팔로우 하실 분들은 이 페이스북에서 데이빗 리 치시면요 그 밑에 오리온 오토 앤 바디라고 이렇게 딸려올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보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얼굴 사진이 나오거든요. 네, 오리온 오토 바디 기억해 주시고요. 데이빗 리 하고 네, 영어로 검색창에 네, 입력을 하시면 아마 팔로우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리온 오토바디 운영도 하시고 또 아주 단연과 프로페셔널하게 이 컬렉터 활동을 해오신 우리 데이빌리 사장님 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실 거라 믿으며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그리고 웨스트 라이프의 마일 러브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의 데이빌리 네,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